지금까지 다양한 패들릿 운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 입장에서 패들릿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생각나눔 되어 있는 패들릿으로 접속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처음에 게시되어 있는 이런 예시로 게시물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링크, 두 번째는 파일 업로드, 세 번째는 그림, 네다섯 번째는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는 게시물입니다. 그러면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에 하얀색으로 패들릿 모양이 생깁니다. 네, 이 패들릿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맞게 제목과 내용은 입력해 주시고 여기 하단에 보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업로드, 링크, 구글, 스냅, 필름, 음성, 화면, 그리기, 장소, 패들릿 연결까지 10개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를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누르시면 구글에서 이미지와 비디오, 오디오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파일로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카메라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캡처해서 올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음성 파일도 직접 녹음해서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같은 캔버스를 제공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추가하고 다른 패들릿에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한번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에서 있는 파일 로고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네, 파일이 그림 파일이 올라가고요. 바탕화면을 누르면 게시물이 작성이 완료가 되고 여기 점점점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포스트잇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펜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바탕화면을 다시 찍으면 게시물이 완료가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포스트잇을 원하는 위치로 놓으시고 링크는 여기 링크 주소를 넣으시고 이미지 검색은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네, 이런 GIF 이미지도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연결된 비디오나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직접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기능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런 지금 패들릿은 캔버스 형식의 패들릿인데 캔버스 형식은 이렇게 관련 있는 게시물끼리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으로 활용하게 되면
관련 있는 게시물들이 우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수업에서도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사 입장에서 패들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에 패들릿 주소에 접속하시고요. 네, 이렇게 패들릿이 홈페이지가 나오면 가장 처음에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나오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료와 유료 버전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료 버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는 업로드 용량과 그리고 패들릿 개수 제한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무료 계정으로 해본 결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개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한 패들릿으로 관리 권한을 집중시키면 패들릿 개수 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들릿 첫 화면에 접속을 하시면요. 패들릿 만들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들릿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패들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저는 스트림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을 누르고요. 패들릿 세팅은 우측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익숙해지시면 한 패들릿을 세팅하는데 3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목과 설명, 그리고 아이콘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왼쪽에 바로 이 부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동아리 과제 제출방으로 제목을 달았고요. 주로 설명은 환경 동아리로 적겠습니다.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 맞게 적어주시고요. 여기 아이콘은 다양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패들릿의 주제에 맞는 아이콘을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클립보드에 여기 주소 복사는 나중에도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배경화면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댓글과 반응, 비속어 필터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화면은 기본 배경화면에 다양한 그림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색상 스킵과 글꼴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원하시면 한번 바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자 표시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로그인을 안한 상태에서 글을 쓰면 저작자를 표시를 해둘 경우 익명으로 표시되어서 게시물마다 익명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이 보이기 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작자 표시는 꺼고요. 그리고 새 게시물 위치는 처음. 이것도 기호에 따라 마지막이나 처음 중에 골라주시고요. 댓글은 피드백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댓글이랑 반응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다른 반응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게시물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 필요는 꺼놓도록 하고요. 비속어 필터링은 욕설을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과 설명, 아이콘, 그리고 배경화면 네 가지 또 댓글, 반응, 비속어 필터링 이렇게 일곱 가지를 설정하시면 헤드리스트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우측 상단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게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헤드리스트 세팅이 모두 끝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프라이버시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밀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 비밀번호를 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나 비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비공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리고 공개는 모든 곳에다 전체적으로 공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쓰지만 선생님들은 활용도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밑에 방문자 권한인데 작성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또 읽기가 가능할 것인지 편집 가능하실 것인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 가능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다른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성가는 그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때 클립보드 링크 복사나 QR코드 받기가 좋은데요. 여기 QR코드를 화면에 띄워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를 눌러서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헤드릿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 사례와 또 학생들 입장에서 게시물을 작성하고 교사가 패들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